이번 에피소드는 피닉스 폼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에피소드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닉스와 액토는 서로 독립적인 프로젝트예요. 근데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연동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피닉스 폼은 우리가 나중에 전자권이나 표준은행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자세하게 실질적인 예를 보고, 지금은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죠. 나중에 전자여권 수업하시면서 개념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와서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액토와 그리고 액토죠. 액토와 피닉스가 같이 서로 움직이는 방식은 디폴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부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많이 또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는 이 부분은 웹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웹 인터페이스의 new에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changeset을 view 모듈로 던져줘요. 그죠? view 모듈로 던져주면 view 모듈은 다시 이것을 템플릿 모듈로 던져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템플릿 모듈에서 받은 empty 텅 빈 changeset이죠. 텅 빈 changeset의 내용을 채워서 템플릿에서 내용을 채워서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의 create 모듈 펑션이죠. 액션으로 다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누가 채우느냐니까 유저가 채우는 겁니다. 유저가 사람이 채우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로부터 뷰로, 뷰에서 템플릿으로 다시 컨트롤러. 그래서 컨트롤러, 예를 들어서 유저 컨트롤러 같은 경우 유저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라 그럴까요? 컨트롤러 에서 유저 뷰로 가고 유저 뷰, 유저 뷰에서 유저 템플릿으로 가고 템플릿 다시 여기서 유저 컨트롤러로 되돌아오는 거죠. 컨트롤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텅 빈 empty 아무것도 없는 changeset을 던졌어. 사람이 그 내용을 기입하면은 다시 컨트롤러가 받아서 그것을 DB에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는 거죠. DB insert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지금 유저 스키마 이렇게 구성을 했고, 체인지셋도 구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컨트롤러입니다. 페이크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에 유저 컨트롤러라고 이름 붙이죠. 지금 얘가 유저 모듈 유저잖아요. 그러니까 맵 유저니까 얘도 아마 페이커 유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유저 컨트롤러. 그래서 new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가 이 단계죠. 유저 체인지셋에서 텅 빈 체인지셋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렌더해서 뷰에게 던져주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던져줄 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커넥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서 체인지셋 던져주는 거예요. 커넥션을 던져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나중에 라이브 뷰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라이브 뷰의 경우에는 커넥션이 아니라 소켓을 던져줘요. 그때는 소켓입니다. 소켓과 커넥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뷰는 다시 템플릿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죠. 템플릿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거예요. 펌프 체인지셋. 이 체인지셋이 여기 있는 이 체인지셋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changeset의 모양에 맞춰서 changeset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필드가 name과 age잖아요. 그래서 name과 age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text input name age. 그런 다음에 submit 버튼을 첨부하죠. 유저가 submi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하면은 호출하는 것이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하면서 connection과 create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아톰이에요, 그냥 아톰. create라고 하는 아톰을 던져주게 되면은 이 create라고 하는 아톰을 보고 컨트롤러가 create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패스. 누구한테 던져주는지. 던져주는 것은 user pass예요. 지금 user니까 user pass예요. 그죠? user가 아니면 다른 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user params. user params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name과 age죠.
그죠? 그래서 네임과 에이지 값을 불러들어서 create user 다시 호출하고 있죠. create user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attribute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name 무엇, age 무엇, key value, key value가 들어 있어요. 그죠? attribute는 maybe입니다. key value, key value 해석으로. 그래서 이 key value, key value를 이용해서 change set을 호출하고 repo insert를 하고. 그죠? insert에서 성공했으면은 ok user 될 것이고 실패했으면은 error change set이 나오겠죠. 그죠? 뭐 성공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다시 redirect에서 show user. 우리 이전에 피닉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뭐 그냥 복습하는 셈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러예요.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처리합니다. 먼저 에러 태그라고 하는 것을 하나 구성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실제로 구성을 해볼 겁니다. 거기서 form 필드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뭐 펑션들이 좀 있죠. 있긴 한데 그런 다음에 에러 태그를 다 달아요. 이렇게 에러 태그를 달으면은 이 폼 얘가 하는 템플릿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스키마를 참조합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스키마 있잖아요. 스키마에서 이 부분 있죠. 체인지셋 validate required, validate number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 두 문장을 참고를 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폼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에러가 발생했다 싶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에러 메시지로서 에러스 메시지를 처리하는 펑션은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러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해볼 겁니다. 지금은 대략 개념적인 내용만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일이죠. 세 번째 파일은 인베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의 스키마에 하나의 폼 1:1이었는데 스키마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베더를 예를 든 경우에요. 우리가 인베더를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혹시 안 했으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인베더 1, 캐스트 1과 같습니다. 1:1 관계에서 인베더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 뭐 인베디드 스키마잖아요. 그냥 스키마가 아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스키마, 어드레스라고 하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이 필드의 값들은 이 embedded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부모 스키마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키마만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사실 embedded 스키마의 역할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냥 뭐 이걸 암시도 이거 없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인 스키마가 아니라 부모 스키마의 테이블 속에 필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모 얘를 누가 가져가느냐니까 지금 유저죠. 스키마 유저. 유저 스키마가 얘를 가지고 있죠. 인베디드 원 돼 있잖아요. 그죠? 해서 어드레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니까 유저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쨌거나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스키마니까 유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스키마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필더들 중에서 이 필더들의 값을 필더들의 이 형식을 여러 스키마들이 공유할 때 이럴 때 인베디드 스키마의 용도가 첫 번째 용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베디드 스키마가 많이 쓰이고 있는 예를 제가 그래 많이 보지 못했어요. 혹시 더 보게 되면 그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테이블 속에 이 데이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얘네들을 그럼 폼에다 표시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유저는 동일합니다. 유저는 동일한데 인베디드 스키마는 이렇게 인풋 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던져 넣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인풋 포에서 그냥 필드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포하고 폼 포는 유사한데 인풋 포는 폼 포 안에서 쓰입니다. 제가 본 예제들은 다 폼 포 안에서만 쓰였어요. 독립적으로 쓰인 게 없고 해서 쓰이고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인베더 되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주소를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ppend 혹은 prepend, append는 뒤에 prepend는 앞에 추가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저는 집 주소 하나 추가하고 직장 주소 추가하고 뭐 택배 받는 주소 추가하고 여러 가지로 형태로 주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양식이 표시가 되도록 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대신하면은 여러 개의 어드레스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소만 추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자 에코딩이나 표준어 엔코딩할 때 실제로
한번 이 코드 비슷한 이것과 비슷한 코드를 쓰여서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좀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합니다.